네, 초콜릿의 주 원료인 코코아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주 생산지인 서아프리카에서 기상 악화와 병충해 등으로 수확량이 대폭 줄었기 때문인데요. 초콜릿 성수기인 부활절 전후로 관련 제품 가격도 급등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윤서영 월드리포터입니다. 다 자란 코코아 열매가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얼룩덜룩한 반점이 생긴 열매도 있습니다. 코코아 열매를 부패시키는 흑점병입니다. Les plantes ont assisté la mort, c'est-à-dire constater que les cacaoyers en train de cesser, comme si le feu avait pris la plantation. Soudain, tu as fait disparaître tous les cacaoyers. 서아프리카는 전 세계 코코아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지역. 특히 코트디부아르와 가나는 최대 코코아 생산지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극심한 폭우가 내리더니 올해는 불볕더위와 건조한 기후로 수확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병충해도 극성인데 흑점병으로 연간 코코아 작물 최대 30%가 파괴됐고 코트디부아르의 작물 20%는 새싹 팽창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국제 코코아 기구가 예상한 올해 코코아 생산량은 450만 톤으로 예상 수요량보다 33만 톤이나 적습니다. Mais de façon factuelle, au stade de la campagne où nous sommes, nous pouvons dire que nous avons perdu au moins 30% de la production que nous devrions avoir comparativement aux années antérieures. 공급량이 급감하면서 코코아 가격은 올해에만 140% 급등했습니다. 지난 26일 뉴욕 국제선물거래소의 5월 인도분 코코아 선물은 톤당 $10,08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The cocoa that we get from them has dropped by a third of what they can supply, and also that means that their price has doubled. 코코아 가격 급등은 초콜릿과 캔디 등 관련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초콜릿 판매 성수기인 오는 31일 부활절부터 초콜릿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크기와 중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도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뉴스 윤서영입니다.